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기억장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활용하는 기술이고,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인식에 쓰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접근장치에서만, 즉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같은 경우만 가상기억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가상기억장치가 주기억장치처럼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기억장치 용량이 작은 경우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해야 될 경우는 결국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기억장치 용량의 확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주기억장치 용량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상기억장치를 쓰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이제 이런 걸 쓰게 되죠. 그러면 주기억장치 용량이 이제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CPU가 이 접근하고자 할때 이게 가상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인지 CPU가 판단할 때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일종의 매핑 테이블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해서 매핑 테이블을 저장을 해서 이 위치 정보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플래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예요, 오퍼랜드예요, 아니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즉 오퍼랜드예요라는 것을 여기다가 플래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매핑 테이블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가상기억장치 관리 전략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의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하는 기법이 가상기억장치 관리 전략이고, 호출, 배치, 교체 세 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호출은 언제 적재할 거냐는 거고요. 배치는 어느 장소에 위치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호출과 예상 호출은 의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 최초, 최적, 최악적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 장소, 최초 빈 공간을 만났을 때 위치할 거냐, 아니면 최적의 위치를 찾을 거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교체 전략은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공간이 없을 경우 어떤 페이지 프레임과 교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먼저 주기억장치에 들어왔던 거를 먼저 내보내고 적재하겠다. 또는 최근에 사용한 횟수나 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것들을 교체하겠다든지, 또는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는 페이지를 교체하겠다든지,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아예 사용한 적이 없거나 또는 사용한 횟수가 적을수록 교체하는 게더 바람직하다, 이런 교체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 기억 장치의 주소 변환 기법이라는 게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소 변환은 가상 주소를 실 주소로 변환하는 기법이고요. 실 주소란 거는 주기억 장치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CPU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억장치의 가상 주소를 주기억장치에 사용 가능한 실 주소로 변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매핑 테이블을 이용해야 됩니다. 즉, CPU는 무조건 주기억장치인 램하고에만 통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캐시가 있긴 있죠. 캐시, 그죠? 어쨌든 램과 통신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 있는 가상기억장치를 이실 주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상주소 형식은 페이지 번호와 변이값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 주소는 페이지 프레임과 변이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핑 테이블 구조는 디스크 페이지 번호와 페이지 프레임 번호와 상태 비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상태 비트는 주기억장치에 존재하느냐 여부를 관리하는 비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상 주소는 페이지 번호와, 이게 페이지 번호고요. 이게 변이값입니다. 변이값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페이지 번호를 가서 보면 제일 처음에 매핑 테이블은 디스크 페이지 번호를 먼저 보죠. 디스크 주소를 먼저 가서 가보면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있죠.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가보니까 변이 주소는 그대로 전달되고요. 실기획자수 변이 주소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 프레임에서 변이값 두 번째 위치 여기 있는 이제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소 변환 기법은 CPU가 가상 주소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가상 주소에 페이지 번호와 변이값으로 이루어진 가상 주소에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핑 테이블에서 페이지 번호가 페이지 번호를 통해서 디스크 페이지 번호, 요 디스크 주소를 말합니다. 페이지 프레임 번호, 상태 비트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실내 기억 주소로 가게 되죠. 여기 말한 상태 비트는 이게 주격 장치냐 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없죠. 그죠? 상태 비트에 따라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기억주 장치에 가서 페이지 프레임 번호와 변이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이런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매핑 테이블, 페이지 맵 테이블, 즉 매핑 테이블이 필요한 이유는 보조기억 장치도 마치 기억 장치인 것처럼 가상 기억 장치를 쓰기 때문에 이거의 물리적 주소, 실제 주소로 변환을 해야지만 CPU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는 일련의 변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